삼과 가는데, 여기 마음심자 실사, 부수는 저기 그 부수편에 다시 저쪽에 따로 해놨으니까 거기서 보시고요. 일단 단어부터 좀 읽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볼 단어는 일단 뭐 거의 새로 나온 단어가 없네. 그래서 하나 단어를 이과에서는 이 뒤에 예문을 보면서 같이 단어를 할게요.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전혀 없어서 네. 바로 어법으로 가겠습니다. 주어에서 이제 부정문을 만들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가 있고요. 두 번째가 메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부사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여기 수로 앞이에요, 무조건.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러면 어떨 때 부를 쓰고 어떨 때 메이를 쓰냐면 주어 시제가 굉장히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부는 현재 플러스 미래에는 부를 써요. 나머지는 다 메이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과거, 영어로 얘기하면 뭐 완료, 뭐 이런 것들은 다 메이예요. 예를 들면, 간다는 취잖아요? 안 가. 우취야. 안 갔어. 메이치가 되는 거예요. 온다가. 안 올 거야. 그럼 뿔 아이가 되는 거고. 안 왔어. 그럼 메이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하게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된다. 네. 그 다음에 이건 동사에도 붙일 수 있지만 어차피 수로에다가 붙이니까 수로에는 얘는 못 붙이고 얘만 붙여요. 자, 동사에는 이렇게 시제 때려서 나눠 붙이는데 형용사 수로에 있는 거면 예쁘다 아예 과거에 과거에 예뻤다? 뭐 그 모르겠는데 어쨌든 형용사에는 그냥 부가 피하령인데 부피하령인데 메이피하령은 없다 이거예요. 부피하령 부하 그 다음에 이제 안 좋다라고 할 때는 그 부하우네 부하우 이렇게 쓰기보다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줘 부타이하우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넣어줘요. 네. 이것도 역시 부사예요 부사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부타이하우. 그 다음에 4번 5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4번 5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국어를 막 6개월, 1년, 2년 하신 분들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해서,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 C, 또는 V, 고, 지금 계속 여기다가 부사어라, 나 부사어를 여기다 넣어라, 이렇게 썼어요. 어예요, 지금. 문장의 성분. 근데 문장의 성분 중에 보어라는 놈이 있어요, 보어. 역시 어니까 문장의 성분이죠. 얘는 동사를 뒤에다 쓸 수도 있고 형용사를 그러니까 동사도 보호가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보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호 이것도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아마 한 200번 들으실 텐데 200번 넘을 수도 있어요. 보호라 그러면 무조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아 수로 뒤다 그리고 뭐냐 동사 뒤다. 두 번째 뭐뭐 하는데 즉 수로가 뭐뭐 수로 하는데 또 동사 뭐 하는데 그래서 뭐 이게 보예요. 이 보는 보가 여섯 가지 있는데 다 똑같아. 이 두 개는 중국어를 하는 순간 절대 까먹어야 돼요. 네. 뭐라고 보는 무조건 위치는 뒤 어디 뒤 여기야 이게 여기 무조건 여기 뜨는 거야. 앞에 안 붙는다. 앞에 안 붙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부사어는 앞에 붙는다는 게 중요한 거고 보어는 뒤에 붙는다는 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해석이 뭐뭐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중에 가장 처음에 배우는 보어가 오늘 배우는 방향보어예요. 방향보어. 이건 어느 분들은 어렵다고 하고 또 대부분의 교과서가 이걸 뒤에 가르치는데 우리는 이미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방향보호나 여러 가지 보호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실전에 들어가서도 무조건 쓰거든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게 날출이거든요. 날출.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들어갈 진짜예요. 즉,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이거는 나다야, 나다. 이건 들다야, 들다. 우리말을 생각해보세요. 나다. 너, 나다. 말이 안 되잖아. 너, 들다.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너, 나, 가라고 한단 말이야. 나, 가. 너는 들어, 와,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나, 가가 뭐죠? 가다. 취익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추, 이런 말 안 쓴다고. 시작할 때부터 주, 취라고 쓰지. 추, 추라는 말을 안 쓰는데, 추만 알아갖고는, 뭐, 진짜 가장 쉬운 말 한마디를 못 알아듣고 못하는데, 뭔 의미가 있냐,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진입할 때 진입할 때, 그럼 들다잖아. 그럼 들어, 와. 그럼 뭐야? 진, 라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 가지만, 나 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나 오는 것도. 그러면, 추, 라이가 되는 거고. 이건 들어가지만,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진, 취가 되는 거예요. 또 회의라는 동사도 있어요, 만약에.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동사고 얘가 보호라는 얘기야. 이거 두 개가 원래 붙어 있는 놈이 아니고 얘는 여기가 동사고 얘가 아무데나 여기 보호로 붙어 있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말로 이런 것도 있어요. 가져가, 가져와. 그럼 가지다라는 놈이 동사가 수로인 동사가 되는 거고 이 가와는 방향을 나타내는 보호가 된다고. 그래서 가지다라는 동사 뒤에다가 쓰는 거야. 즉, 우리 쓰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생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우리 쓰는 거, 요것만 생각하면 돼. 나가, 나와, 들어가, 들어와. 아, 해서. 그럼, 돌아간다는 말도 있잖아. 돌아가, 회. 돌 회자잖아요? 예. 네. 그럼 돌아가, 돌아가도 있을 거 아니고, 회치, 회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샹이라는 말도 있고, 샤라는 말도 있어요. 또, 샹, 이거 상자고, 이거 하자거든요. 상이니까 이게 SHA, 샹이 되고, 하는 X가 돼서 샹이 됩니다. 그러면, 오르다, 내리다의 정확하게 뜻은, 오르다, 내리다. 근데 우리 뭐라 그래, 보통? 올라가, 올라간다, 올라온다, 내려간다, 내려온다. 그러면, 샹, 취, 샹, 라이, 샤, 취, 샤, 라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뭐, 화자가 얘기하는 입장에서 저쪽에서 뭐 오면 뭐 라인을 쓰고 내가 가면 취의를 쓰고 뭐 이렇게 해설을 좀 하는 책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외워두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은데 자 제가 쓰면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네. 저쪽에서 제가 나오고 있네 그러지 제가 나가고 있네 안 그러잖아. 우리가 여기서 나갈게 그럼 나갈게 쓰라 이거야. 그냥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이거 별로 어려운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거부터 하라고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더 해보면 이제 자 24페이지를 볼게요. 보면 오랜만입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랜만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랜만입니다를 중장을 하려고 그러면 언뜻 안 떠올라요. 왜 안 떠오르냐면 우리 지금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3명씩 오는데 좀 할 텐데 이거 하려고 하는데 오래간만이네요 라고 하면 주어가 뭐지? 수로나 동사가 뭐지? 그냥 후딱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걸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랜만이네요의 주어는 뭐냐면 나란 얘기야. 나 나야 됩니다. 내가 본다야 본다. 누구를? 너를. 근데 못 봤대. 그러니까 본 거에 반대 말이야. 못 봤대. 누구를? 너를. 그럼 여기가 지엔이 되는 거고요. 못 봤으면 푸지엔이 되거나 메이지엔이 되는 거예요. 워 푸지엔 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SV 워 아이디랑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메이지엔이네.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하오가 있어요. 하오. 하오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좋다. 또 하나는 꽤라는 뜻이 있거든. 꽤 오랫동안에 베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오랫동안은 옛 그렇게 오래를 굳자에 이게 구 유구하다 이거거든. 그래서 얘가 두 개 붙이면 하오 지우가 되고 꽤 오래다. 자 그러면 꽤 오래가 저기서 어디 들어가냐 이거지. 꽤 오래가 여기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냐인데 부사어잖아요. 웬만한 건 다 부사어야 돼. 그러면 여기 들어가라 이거야. 그러면 지엔 앞에 얘가 있네. 그럼 저렇게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그러면 우리말하고 똑같이 하세요. 그러면 오랫동안 못 뺐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못 오랫동안 뺐습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하오 질과 먼저 나올래? 뿌가 먼저 나올래? 그럼 헷갈리거든. 네. 그렇잖아요? 하오 질, 뿌 지엔이냐? 뿌 하오 질, 지엔이냐? 둘 중에 어떻게 하냐? 우리말을 어떻게 하지? 네. 이 안에서는 그냥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오랫동안 못 뺐습니다. 그러니까 뺐다는 소리 있잖아요. 부지엔. 그럼 오랫동안이 먼저 들어간다. 부 앞에. 가오지 부지엔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얘가 뻔하니까 주어나 목적어가 항상 뻔하다고 생각하면 생략하는 거거든. 그래서 가오지오 부지엔, 가오지오 메이지엔 니를 줄이면 날아가고 니 날아가고 가오지 부지엔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랜만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요즘 바쁘세요? 이런 말 많이 쓸수 있죠. 요즘 바쁘세요? 주어. 바쁜 주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거기에 너가 되는 거야, 너. 그다음에 바쁘다라는 거는 우리 황마가, 바쁠 망자, 마음 심자에다가 망자 쓰면 되는 거예요. 바쁠 망자. 우리도 망자, 쟤네도 망해요. 바쁘니, 그럼 마야, 어쨌든. 바쁘니, 너,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너 요즘에 바쁘니? 그럼 너 바쁘니는 나왔어. 뭐가 나왔어? 요즘에. 그럼 요즘에 어디 들어간다고? 얘도 바쁘니를 꾸며주는 부서니까, 여기 앞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요즘에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알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들어본 단어예요, 그것도. 뭐냐면, 요즘이라는 말은 우리 순수 우리말이고, 그걸 한자로 쓰면, 얘는 최자입니다. 최자라고. 최고할 때 최자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또 어려워 보여. 그럼 어떻게 하라고? 잘라보세요. 뭐 있어? 해 있네. 귀 있네. 몽둥이 있네. 네. 이렇게 잘라보면 절대 헷갈릴 게 없거든. 네. 쪼개보세요. 그래서 최근이야. 최근. 이게 최근. 날릴 거 없고 날릴 거 없네. 요거는 진이에요, 일단. 뭐냐면 주이라고. 주이지에. 주이지에 들어간다고? 여기. 니 쭈이진 망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요즘 바쁘니? 니 쭈이진 망마? 망이면 헌망, 타이망, 안 바꾸면 뿌망, 뿌타이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건강은 좋으세요? 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주어가 부모님 건강이거든. 부모님 건강 뭐 좋다 하니까 거기가 수로거든. 가오마? 그럼 부모님 건강만 쓰면 돼. 부모님은 누구의 부모님? 너의 부모니까. 자, 이거 아직 안 했는데, 이 더라는 말은 적자잖아요. 적은 기억 날아가서 더라고 읽고, 이게 소유격이에요. 영어의 어포스트로페스. 뭐뭐의 뭐 할 때는 더를, 그 자리에다가 더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니더 후모, 또는 니 후무신, 니 후무 더 션티. 그 방패라 써도 돼요, 더를. 예. 그 하오마? 아, 이렇게 쓰고, 좋으면 헌하오. 예. 안 좋으면 부탈하오.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과 수업 끝.